얘들아 집중해봐. 얘들아 집중해봐. 집중 타임. 네.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돼. 요리 몇 가지 나갈 건데 좀 신경 써서 할 거야 평소보다. 중요한 손님? 정관이 나랑 메인으로 요리 몇 개 나가면서 호기하고 강희가 보조 역할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오시는 건가요? 중식계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서 너네들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이현복 형님? 그러게? 나의 사부님 오셔. 이현복 사부님 오시니까. 나의 사부님 오셔. 이현복 사부님 오시니까. 이게 띄겠다. 중식하면은 뭐. 이름보다 조금 더 되게. 아, 알겠습니다. 이걸 왜 남겨놓은 거야? 연복이 형님은 사람 너무 좋으셔서 사실 당나이 이게 초대 보스였거든요. 꼰대력이 1도 없으셔요 제가. 네? 네? 당나귀를 끄는 분이 이분이세요. 아~ 자리를 잡게 해주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한번 모셔서 공로상 드려야 돼요. 지금 저 표정은 약간 무섭네요. 신경 써서 평소에 10배로 신경 써서 왜냐면 또 사부니까 네, 청소하자. 네, 알겠습니다. 약간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진돗개 발령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돗개 발령이 나면 저희들은 모든 걸 멈춰두고 청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제일 예민할 때인 것 같아요, 셰프님이. 야, 우리 뭐냐, 이현복 셰프님이 네. 처음 오는 게 아니잖아. 네. 이번에 우리도 진짜 깨끗이 해가지고 잘 보여야 되니까. 네. 술만 더 깨끗이 하자. 알겠습니다. 네. 네. 주방 깨끗한 게 중요하긴 하지. 광 나는 것 같은데? 오신다. 여기는 또 처마 봤는데요? 네, 이게 처마 보죠? 네, 처마. 저 익숙한 팔자으로 와, 다 먹고. 아드님이에요? 아드님이죠. 이현복 셰프님 아들 이현입니다. 이현복 셰프님이 있네, 얼굴에. 상주 고기 누가 쓸지? 거기 거품 걷어내면서 얼마나 용가냐? 아, 정지선 씨 사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부.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부. 오셨습니까? 아이고, 시부한테는. 뭐 귀여워지신다. 야, 이쁘다. 역시 예주관은 다르구만. 어우, 술 많아졌다. 예주가, 예주가. 좀 어때? 아직은, 요즘? 아직은. 아직은? 네. 아, 여기 지나가다가 얘가 한 번도 안 와봤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 좀 먹일까 하고 들렸어. 그러니까 형님 너무 못 챙겼어. 진짜 그랬어야지. 너무 늦게 왔지. 싶은데. 진짜 그랬어야지. 아, 이쪽으로 여기? 오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야, 예. 정지선은 항상 뭘 하면 되게 진정성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그런 셰프라서 예전서부터 진짜 눈여겨봤는데 정말 대단한 셰프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아무래도 아드님이신데 좀 질투나잖아요. 왜 나보다 더 좋아하나? 뭐 전혀 질투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고요. 뭐 진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질투 안 하는 건 거짓말이고 질투해요. 티 나가. 질투한대요. 아셨어요? 경쟁하는 거죠. 그 중식 세계에서 이제 요리 대결로 아무리 아드님이라고 해도 경쟁이죠. 경쟁 상대만 다름없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특별히 뭐 먹고 싶은 건 없는데 아무거나 해주면 돼. 제일 힘든 질문. 저도 취향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그 음식 올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또 직원 소개 거냐? 아유. 다 나와봐. 나와 해야 돼요. 잘한다고 선생님. 일어나시잖아. 꼴 안 돼요? 나 이래서 난 내가 훈련소에 있을 때보다도 이 사운드를 더 많이 들었어. 진짜. 아, 나 지금 못 돌아보겠는데? 무거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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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친하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야? 오, 정성스럽네. 이게 그쵸? 이게 한 번에 딱 해야 되는데. 화이팅하게 인사하래. 어우, 야.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네, 빨리 움직여.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빨리 움직이자. 빨리.